로마서는 어떤 의미에서 교리서이지요. 3장부터 4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와서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은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한 내가 결론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5장 17절에 보면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장까지 해서 칭의를 말씀을 하시고 5장에 넘어와서는 17절에 있는 대로 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느냐? 죄인이 의인이 되었느냐? 그 의의가 다가 아니다. 의롭담을 얻은 것이 다가 아니다. 의롭담을 얻고 나서 그 의의 은혜와 함께 그 안에 포장된 선물들이 있다. 이걸 누려야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개혁주의 교리가 조직화되어 가지고 칭의가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칭의에서 끝나면 불행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진 그와 함께 오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오늘 앞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롭다 받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9절에 와서는 심판을 면한다 말씀하시고 그 후에 보면은 칭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생명을 얻어서 왕노릇한다. 로마서 5장에 나타나는 것을 제가 공부한 여러분이 네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네 가지 선물. 종종 우리는 왕노릇한다는 것이 더 좋을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이 지금 대선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콘서트 한번 가져보겠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니 또 얼마나 좋습니까? 심판을 면한다 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마음은 왕 노릇도 아니오 생명 이전에 심판을 면한 것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이걸 대뜸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었은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지하자 누리자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과 화평이 로마서 5장을 막 흔들고 다닙니다. 여기서도 화평을 말씀하고 저기서도 화평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울사도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으려고 하는데 못 살죠. 여러분은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못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두려워요. 일면에 두려워요. 힘도 들고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대로 오호라 나는 어찌한 자로다. 권고한 자다. 아니 그런 분이 그렇게 고백 우리가 아니에요. 너가 아니에요. 오호라 누구는? 나는 권고한 자로다. 미쳤다고 한다면은 이 문흥국이 같은 놈은 얼마나 더하겠습니다. 더하겠습니까? 이제 그걸 모르는 게 병이죠. 큰일이죠. 그죠? 그걸 모르고 그냥 죄송해요. 이게 방송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들 목사님만도 아니고 장로님만도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 해도 될 거예요. 나는 뭐 의인이 됐으니 이만하면 됐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 권고한 것이 권고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8장에 와서는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2절은 제가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합니다.
바울 같은 분도 사도가 되어서도 성경을 썼으면서도 오라 나는 어찌한 자로다? 권고한 자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거 nothing 정도가 아니라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뭘 바라고? 5장 2절에 영광을 바라고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한다. 이 의미가 바라고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내가 잘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하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리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문헌국이나 같은 놈을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신분이 변하면은 특권이 따라오지요. 뭐 대통령이 당선만 돼도 대통령의 준하는 경호를 받습니다. 뭐 똑같아요. 혈액이 바꾼 것도 아니고 뭐 키가 좀 더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 당선됐다 하면은 거기 따라오는 권세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오늘 의인이 되었다 하는데 권세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누릴 것이 따라온다. 그 중에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내가 너와 뭐하기 원한다? 화평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잘 지내기 원한다. 쉬운 말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하고 잘 지내기 원한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아마 왕노릇하는 거 좋아할지 몰라요. 권세를 부리는 거 좋아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홍구가 나하고 화평하게 지내자. 그게 첫째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로마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간중간에 화평이라는 말이 계속이 나옵니다. 화평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기도 하고요. 벽을 바라보고 몇 년을 앉아있기도 하고요.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하고 그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함께 누리기는 화평은 누리기 원하시는 화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화평은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라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대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평강은 평강인데 그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준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강, 화평은 하나님과 평강입니다. 저만큼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저만큼 높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내가 받아서 그 누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화평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둘 이상의 인격들이 만나서 누리는 화평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어서 네가 평화 안에 살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원하는 건 죄송해요 그냥. 이름을 내가 잘 모르니까 야 사모야 나하고 잘 지내자 그걸 원하셔요. 그걸 제게도 그러셔요. 제게 네 마음의 화평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화평의 왕인 나와 함께 지내자 그게 먼저이다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화평의 당사자들 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하시는 대로 경건하지 않음, ungodly, godlessness 한 사람들은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평 이전에 진노를 거두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죄로 여기셔서 그 예수님께 내게 쏟으셔야 할 진노를 쏟아주셨어요. 거기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을 죄로 여기셔, 죄. 그냥 죄인으로 아니라 예수님을 죄로 여기셨어요. 내가 죄인인데. 그리고는 나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용서와 칭의와 화평은 조금 다른 겁니다. 성경의 소원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의 형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는 그 술로 도망갑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이거 그냥 원고에 없던 예를 들은 건데, 아, 이게 그 술인지, 그랄인지 구별이 안 돼요. 우리말 같으면 뭐 서울 갔다, 부산 갔다, 모르는 게 알 텐데,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 뒤져봤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술이더라고요. 그 술에 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꾀를 내서 다윗의 마음을 돌려서 압살롬을 그 술에서 3년 후에 데려옵니다. 데려온다는 건 형을 죽인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고 집에 보냅니다. 아직 나는 너와 화해할 수 없다. 용서는 했다. 그러나 화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집에서 몇 년을 지냅니까? 2년을 지냅니다. 그 회사 또 요압의 꾀를 냅니다만은 이제 화해를 합니다. 죄의 용서가 기본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뭐라? 내가 이제 만날 수 있어. 만날 수 있어. 만나자. 좋다. 나와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화목하고 살자. 인간 언어입니다. 나는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그 다음에 와지는 은혜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공포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인이나 아담처럼, 아담처럼 피하여 숨는 그런 태도 가지고서는 아니 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떳떳하다 못해서 자랑스러운 은혜의 심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가 잘 알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근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대로
질그릇 같은 내가 나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가야 합니다. 하나님, 토기장이가 질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깨트리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 이 인간적인 표현을 합니다, 지금. 네. 내가 마음에 아무리 안 들어도 하나님 나 깨실 수 없어요. 왜? 왜? 내 안에 보배이신 생명이신 뭘 가졌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하네요. 일부러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물론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실상이 있어야 합니다. 뭘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이 깨지 못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든든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까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뭘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셨어요. 그에게 그냥 죄만 뒤집어 씌우신 것이 아니고 그분을 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나 같은 놈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은혜에 감격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울먹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와지는 감격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갈수록,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나누는 그 주제도 구원에 관한 것이고 이번에는 교회를 나누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를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아는 것 같은데 더 알수록 더 모를 것 같아요. 왜?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수 있었을까? 그냥 나 같은 놈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봐도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는 원수 되었을 때, 홈리스에게 뭘 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뭐 되었는데, 원수 되었을 때, 내 아버지가 오늘 주제에 의하면은 나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건 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나 잘 모르겠다고요. 내가 아들 둘에 딸 둘이 있는데 하나도 내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야, 이 애들한테 좀 잘해주고 싶다. 내가 뭐 더 바라겠느냐. 그런데 내 아버지는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나 같은 놈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당신의 죄 없으신 독생자를 죄로 삼으시고 내보내주셨어요. 일생을 설교하고 사는 사람인데 나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하인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릴 때 주님 뺨 돌리지 않으셨어요.
안 돌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실 때에 그 닦지 않으셨어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왜 그랬는가? 나를 하나님과 뭐 시키시려고? 화목시키시려고. 오늘 주제가 하면, 야, 하나님과 잘 지내라. 잘 지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에 할 말을 지금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그냥 가깝게 합니다. 나와 화목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은 로마서 5장 1절에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헬라 원문에 가면은 이 말을 번역하기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문장 문법적으로도.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라고 번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고 아니고 누리자입니다. 누리자. 얼마나 풍성하고 활력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단어인지요. 돈이 있는데도 구차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좋은 점이 많은데 나쁜 점만 꼭꼭 집어가지고 자녀들을 주눅들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요새는 못 갑니다만 짐에 가면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저 흉내만 냅니다. 그냥 둥벙둥벙 하다가 수영 잘하는 사람이 와서 수영을 하면은 이제 못합니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라고 화목하고 즐기는 자에 들어왔으니 즐기자 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송사에서 이기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은혜를 받고 은혜롭게 조금 경건하게 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이 예민해집니까?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얼마나 송사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그래도 목사냐? 오늘 제가 두려웠던 것처럼 너 가서 그래도 설교할래? 아이 참 힘들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만 여보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했더니 따뜻한 손을 통에다 얹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럽니다. 그러나 예, 이 다음에 할 테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사도 같은 분도 로마서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어찌한 자로다? 곤고한 자로다 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일면에 하는 것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뭐 하나님인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되는 대로 산다는 이야기 아닌 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죠? 그걸 아시죠? 판단하지 않으니까 까짓거 뭐 돌멩이처럼 굴러가겠다. 뭐 살고 싶은 데서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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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되고 못하는 것이 있는 걸 아는 자가 마음에 노는 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아시지요. 나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저 지금 설교를 기쁨으로 합니다. 하기 전엔 두렵고 무거웠고 짐이었는데 아 세워주셨으니 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제게 주신 은혜가 좋아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가 뭐가 좋아서 저러느냐. 나는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가깝게 이야기하면 나누는 자예요. 나는 천사가 아니에요. 나누는 자예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랬어요.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을 씻음 받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한 일을 믿어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죽고 살기로 붙잡는 자입니다. 이게 믿는 자입니다. 사탄은 반대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를 보라고, 네 꼬라지를 보라고. 네가 지금도 조금 전에도 그런 생각했잖아. 전에 보았던 것, 들었던 것, 생각이 나고 보았던 것 수척하면서 너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내 눈으로 들어온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귀로 들은 말이 내 심령의 화살이 되기도 합니다.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애초부터 주님이 하신 일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하시는 것을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마음에 쉼이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찌하리라. 쉬게 하리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오랫동안 짓눌렸던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은 자라면 한번 다가가 보세요. 이 약속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할 겁니다. 마음의 짐을 떨쳐버리려고 머리를 흔들어내도 안 됩니다. 머리를 쥐어박아도 안 됩니다. 가슴을 두 손으로 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100% 굴복을 당하도록 지나가려고 했는데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냥 지나가지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가 어찌하느니라? 잠들었느니라. 나인성 과부의 딸을 맞나요? 회장당 딸입니까? 살리러 갈 때도 여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그리합니다. 선, 자, 죄의 싹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의 싹을 받지 않을 겁니까? 헷갈립니까? 죄의 싹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안 받아요. 죄의 싹은 뭐니까?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도 하나님 편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죠? 잠자는 깨어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관점 달라진 게 아니에요. 생과 사가 달라진 거예요. 관점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글도 좀 쓰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렇게 쓰더라고요. 나는 이 글을 빨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앞에 갑니다. 하고 써놨더라고요.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아, 내가 이제 애들이 있는데 야, 내가 죽기 전에 이거 쓰고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작은 딸이 얼른 받아서는 말이 아빠 그럼 글 쓰지 마. 아,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말이 거의 떨어지기도 전에 인석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변호사니까. 아빠 그럼 책 쓰지 마.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죽을 준비를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 못 마쳐도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나 위하여 못 박히심으로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신 주님의 손을 보기를 원해요. 왜? 죽음은 내게 없어요. 내게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쏘는 죽음은 옛날에 기록될 때는 뭐 화살이니까 화살이 꺾였어요. 활의 시위가 끊어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실탄은 있는데 실탄 안에 화약이 빠졌어요. 총은 있는데 트리거가 없어졌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에 이 사랑의 확신에 대해서 또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을 은퇴하고 난 후에입니다. 괴롭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푹 채워주시면 고통도 다 잊을 것 같고 이런 거 다 잊을 것 같은데 좀 채워주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부어주십시오.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제가 그걸 보았어요. 그저, 아마 제가 성경을 막 천 번을 못 읽었어도 수백 번을 읽을 겁니다. 읽었을 겁니다.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하고 났더니 보여주시는데 야, 너는 최소한 십자가 사랑은 알잖아. 이해합니다. 그 사랑이야. 그 사랑이야.
그 다음부터 제가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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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은 것 같으니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만사가 다 내 뜻대로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화평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그 화평이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32절부터 보아야 합니다만은 39절까지 보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위의 것이나 아래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느 것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은 재산이 몽땅 날아가도 그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화평입니다. 몸이 병들어 죽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즐겨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그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저 당한 꼬라지를 보면 저렇게 기뻐할 게 없는데, 저 지금 제가 당한 거 보면은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찬송하네? 기도하네? 부엌에서 일하면서 싱글벙글하면서 하네? 야, 저거 의식이야, 의식. 속은 안 그런데 지금 그런다고.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알리오? 나를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그 사실이 변함이 없는데, 죽어도 화평은 끊어지지 않는데 내가 못 누릴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본문에 누리자는 거예요. 파켓에 가지고만 있지 말자는 거예요. 밖에서 크레딧 카드 있으면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을 때 가서 사 먹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리자는 거예요. 누리자는 거. 성경에만 있도록 놔두지 말고 기도 시간만 하지 말고 정말 아픈 때에도 누리고, 주여 내 입에서는 쓴내가 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다쳤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일지라도 나는 잠자러 갈 겁니다. 아멘? 제가 갈 날이 가까우니까 나는 잠자러 갈 겁니다. 잠자러 갈 겁니다. 제게 친손자 하나가 있는데 증손녀가 또 하나 태어났어요. 캔사스에 사는데 이 녀석이 전화가 온대 화상 채팅을 합니다. 이제 전에 엄마가 걸어주면은 전화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탁 나타나면 하베, 하바나 하고 활짝 웃어요. 내가 그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그 아이에게 뭐 자동차를 사줍니까? 교육을 시킵니까?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 아이에게 맞춰서 화평을 누려줍니다. 어저께도 밥 먹는 시간에 채팅이 왔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예준아 아 했더니 아 하고 달라들어요. 화상 채팅에서 갔다니까 이 두 살도 안 되는 애가 그래요. 나는 그 아이와 놀아줄 줄을 압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놀아주실 줄을 압니다. 수준에 맞춰서 놀아주실 겁니다. 수준에 맞춰서. 우리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하지 맙시다. 비밀인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버지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배우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내 새끼들에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화평을 여기다만 간직하지 마시고, 마음에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누리며 그 누림을 가장 가까이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여주며 사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